실장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방임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처벌을 피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동이 어린이집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 근데 선생님이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거나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는데 그거를 말리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처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 방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실제로 아이가 다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승소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A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 아이가 다치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먼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 뒤에는 이 사건의 내용, CCTV의 내용,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 증거자료를 통해서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불처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그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동학대, 특히 방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